깜깜하다고요? 자, 형님들, 조용히 하세요. 일단 차로 한 300m, 500m 가야 돼요, 형님들. 자, 우리 인사할게요, 형님들. 일단 보이십니까, 우리? 아니, 뭔데? 잠깐 여기 좀 와봐. 안 보인다니. 뭔데? 뭐 바로 왔나? 너가 좀 보여줘라. 저 형님들, 솔직히 말해서, 사전 답사를 해야 되나? 야, 좀 나왔나, 열로? 임마, 니가 더 무섭다, 이 새끼야. 왜 니는 얼굴이 안 비춰져? 똑같이 불빛에 있는데 니 좀 앞으로 나오자. 더 앞으로, 이거 의자를 앞으로 나 이거 땡기라. 땡기는데. 야, 사람 아닌가, 아이가. 저희가, 형님들, 사전 답사로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돌아왔어요, 형님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 시작해서 출발하려고 돌아왔는데, 와, 오지게 무섭네. 왜 집에 감? 집에 안 가는데. 이제 들어갈게요, 형님들. 예, 출발하겠습니다. 아, 우리 매니저 봉드 형님이 요를 추천해줬는데. 와, 와, 무서운데 추천해줬노.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형님들. 예, 일단 올라가서 차 대놓을 때까지는. 와, 근데 올라가다가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 거라.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와, 그게 뭐 그리 무서운지. 그거 보고 바로 차 돌리가 내려왔잖아요, 형님들. 상준이 분명히, 형님들. 아니, 그, 강 꼬리 흔들었다가. 아니, 상준이 분명히 약간, 니 안 무섭네, 이러니까 안 무섭다 하더라고.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형님들. 와, 새끼 또 거짓말하고 있대. 아니, 좀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 전 솔직히 좀 무서운 영화 좀 많이 보거든요. 갑니다, 형님들. 잠깐만. 아이고, 우리 또 고등학생 큰손 우리 또 포동이가 50개 선물. 아, 오지네 이 새끼. 고맙습니다. 역시 포동입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포동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포동아 고마워. 포동아 고마워. 거짓말 좀 하지 말라 하세요, 형님들. 아, 진짜. 그럼 소리 지르면 님 말래? 아, 소리 절대 안 지를게, 진짜. 아니, 자, 그러면,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할 건데? 뭘 어떻게 하기로는 안, 진짜, 아니. 진짜 소리 안 지르는 진짜. 내 소고기 30인분 됐나? 30판. 야, 소리 안 지르는 진짜, 확실히. 응? 소리 안 지르는. 소리 안 지른다고 알겠다. 자, 형님들 가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형님들. 와, 또 무슨 이, 이 불빛 하나 없는지. 쌍라이트를 켰는데도. 길도 보세요, 형님들. 아, 우리 그 매니저 형님이, 영화나 이들 방송 끝이야 하니까, 끝은 아니죠, 형님 하니까. 흉가 가는 거 어때? 흉가 갈 생각이었어요 하니까. 그럼 좋은데 하나 추천해줄까 이러길래 너희 집 주위에는 요쪽이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추천해줬는데 아 오지게 무섭대. 제가 저 위에까지 잠시 갔다 왔습니다. 저 위에. 뭐 저 방송은 형님들 기대하지 마세요. 다른 방송처럼 뭐 중간에 사람 세워가지고 주작하고 그런 방송 안 합니다, 형님들. 남들 거 방송 흉가 방송 보니까
막 어? 주작도 많이 해놨더라고요 형님들. 제 방송 진짜 주작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방송하다가 재밌으면 재밌고 재미없으면 재미없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또 흉가 방송은 또 처음입니다. 우리 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런 데는 못 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번 갔다 올 거예요. 밖에서 자니까. 예. 아씨.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갔거든요, 형님들. 아까 거기서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흥국사입니다. 흥국사. 여기가 흥국사예요, 형님들. 야, 아까 여기로 왔나? 여기로 온거 맞지? 길을 벌써부터 오지게 무섭네. 잠깐만요, 형님들. 서서 있고 다시 가잖아, 가나나. 잠깐만요, 뭐라 하셨어요? 아니 무슨 소리 하세요? 무슨 남이니 말이 심한데. 누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매니저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여기는 부산 강서구의 흥국사라는 곳이에요. 흥국사라는 곳인데 아까하고 길이 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위에 길인가? 위에 길인가? 아, 위에 길이었나? 아씨. 위에 길이었나? 그 안 나오는데. 아니 형님들 제가 분명히 차를 중간에 돌렸었거든요. 뭐라 적혀있노? 무슨 한센 잠깐 요 길이 아닌 것 같다. 아씨. 와 못 먹었다 앞에. 아씨, 한 배 못 보겠다.
잠깐만 이제 형이 상소 빠지면 네가 밀어라. 어. 위험 낙석 지역이라서 근데 일단 돌아갈게요. 돌아갔다가 형님들 다시 길 정비하고 올게요. 지금 내비를 다시 쳐봐야겠다. 길을 잘못 왔네. 아까 올라가는 거 위에 길인가 같지? 위에 길 맞지? 올라 밑에 길로 왔다니까 올라가다가. 와 내 이 아 형님 원래 흉가 방송 이런 겁니까? 아니 요 산에만 올라왔는데 됐나 무서운데. 아 여기 여기 라이다 여기 라입니다 형님들. 아니 근데 진짜 저는 흉가지. 저게 저기가 진짜 흉가죠 형님들. 무슨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형님도 화면은 잘 보입니까? 아, 새끼 알겠다고. 아, 진짜 내비 소리도 무섭네, 와. 이 새끼 안 무섭다며. 진짜 안 무섭나? 어. 아니 좀 그만 좀 네가 진짜 헌증이다 헌증. 아니, 개 헌이다 니는 진짜. 와. 잠시만. 아 저기 위로 올라가는 거구나. 아 근데 내가 길을 잘못 왔다. 흥국사라는 데 갈 거예요 형님들. 오야야 저 뭔데. 아 놀래라. 아씨. 아, 저 불빛 반사돼가지고 뭐 사람인 줄 알았네. 개오지네. 여기까지는 좀 사람기 같은. 아까 거기 진짜 곡성. 아 올라가겠습니다 형님들. 아, 절이죠 절. 예, 절. 와 저는 진짜 못 갈 것 같은데. 씨 왜 여기까지 이러노. 잠시만 형님들.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형님들 아까 소리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문은 잠갔습니다 제가. 아 좀 튼튼한 차로 바꿔야겠다 진짜. 오야 야 뭐가 오는데. 야 뭐고. 덤프트럭 오는 거. 아 덤프트럭이가? 아까 내려가는데 아까 림프트럭 안전운전의 동반자 비상드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아 놀래라. 와 이거 뭐 학교 배가 있는데 뭐 더 무섭네. 아울라스트 보다 훨씬 무섭네. 오씨. 성현, 이 강아지는 이 만약에 울면 어쩔 건데? 아, 꼬리 치면 울진 않을 것 같은데. 꼬리 치면 그냥 무진 않을 것 같다고. 방금. 나선자만 걔가 뭐 직과가 됐죠, 처음에. 오늘 꾸준히 예상하니 꾸준히 한 번씩
어, 추천 요소고. 저 근처에 귀신 많은데. 좀 아시네, 니커님. 저승 가려고 90만원 들은 새 교회 벽에도 많대요. 아이씨.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형님들. 근데 나 진짜 이런 거 안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진짜 무섭네. 절 이름 흥국사인데 왜요? 절 이름 흥국사인데 왜요? 빨리 말씀하세요. 아니요, 친구랑 가죠. 쉬고 다닐 때 뭐 건너뛰지 않 매일 지나다니고 했는데 저는 안 다녔습니다. 11시입니다. 개새끼야. 11시 그 새끼야. 뒤에 누구기는요? 아씨. 아까 여기에 차를 돌렸거든요. 차를 돌렸는데. 아까 여기. 여기 아까 강아지가 한 명. 오, 강아지 있다. 있다, 강아지. 아니, 저거는 거의 호랑이 수준인데? 아니, 저런 강아지를 왜 안 못 갔는데? 개와라, 와. 내리는 바 다르지 않겠지? 아니, 계속 오는데? 야, 여우, 야, 일이 늑대 아이가 저 정도면. 와. 내리면 안 되겠다, 여기서. 아, 형님들, 무서워서가 아니고, 요 강아지가, 솔직히, 강아지랑 싸우면 제가 이기겠죠. 그런데, 어? 아니, 강아지가 확 달라들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차로 타고 좀 올라갈게요. 무지 큰 놈이네, 강아지가. 와, 나 처음 봤어, 진짜. 와. 아. 잠깐만. 와, 큰일 났다. 형님들, 네트워크가 안 됩니다. 네트워크가 안 돼요. 버퍼 생기드죠? 예? 텐트 그거 놔둬갔죠. 방폭되면, 만약에 형님들 들어가다 방폭되잖아? 누가 왔나? 어디 나갔나? 야, 뭐 지나 안 갔나, 금방? 어. 와, 금방 뭐 비치던데. 형님들.
만약에라도 버퍼 생겨가 꺼지면 행인들 진짜 내려가서 다시 키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아니 버퍼가 갑자기 생기더라니까. 아이고 우리 포동이가 다시 한 번 더 50개 선물 고맙습니다. 오지네 우리 포동이. 너무 고맙습니다 포동아. 포동아 고마워. 와 친구야 좀 앞으로 혼나니 이마. 네가 더 무섭다 이 새끼야. 땡기네 땡기다 많이. 아니 앞으로 대봐. 니는 왜 얼굴이 빛이 안 나? 아, 야, 떨어지자, 떨어지자. 떨어지자, 안 된다, 안 된다. 아, 예, 죄송합니다. 일단, 앞. 어 죄송합니다 마이크 죄송해요. 잘못 눌렸습니다 카메라 돌릴 때. 형님들 만약에 버퍼 때문에 꺼지면 제가 사진 찍을게요 형님들. 아니 이거 빨갛게 뜨면 버퍼가 안 되더라니까 아까 제가 진짜. 400m 목적지가 있습니다. 와 이건 걸어서는 못 가겠는데. 안전운전의 동반자 비전드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음성 녹음을 시작합니다. 와, 아, 그래도 저리라고 도로는 좀 잘 닦아놨네. 와. 근데 거의 도착 다 했거든요. 잠시만요. 야야야, 와 놀래라. 저기는 뭐지? 상자 봐봐. 야, 마무 살살 똑바로 내놔라. 뭔데? 그냥 조명 불인데 그냥. 아 조명 불이라고? 길이 있나? 길 모르겠어요. 차대인데 하나. 한 대만? 어, 한 대. 올라가자. 버퍼 때문에 꺼지면 형님들 제 탓 아닙니다 형님들. 형님들 계속 가자고 했으니까 버퍼 꺼지더라도 방종되더라도 밑에 가서 방송하더라도 형님들 나중에 뭐 역시 네가 그러니까 학보지 새끼 하면서 또 야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형님들. 위험 출입 금지? 위험 출입 금지? 저 위험 출입 금지가 왜 적혀 있지? 아, 출입 금지 안 되는 지역인갑네. 아니 왜 위험인지 그걸 적어놔야 될까 얘가. 아니 왜 출입 금지지? 진짜 김영한 와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다.
사무장 옛날에 있는 데는 그냥 오여요 길이 씨 안 보이노 심심하면 올라오고 했거든 있는데 아 이랬네 아 와 세상 참 많이 바뀌었다 아 내가 지금 내가 아니네 차 돌릴 때 없으면 큰일 나는데 형님들 여기 흥국사거든요 흥국사 흥국사거든요 형님들 많이 안 와 진짜 형님들 아이고 우리 또 KBS 형님 예 배풍선 한 개 고맙습니다 많이 안 와 형님들 흥국사 흥국사 강서구 지사동 흥국사 위로 쭉 올라가면 예, 거기서, 뭐, 발생됐다고 좀 전해주세요, 형님들. 예? 형님들, 흥국사입니다. 강서구 흥국사. 방송 켜져 있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예? 무슨 일 있으면, 형님들, 바로 좀 신고 좀 부탁드릴게요. 흥국사 위로입니다. 112. 오지네 오죠 진짜 아 우리 또 아 우리 또 유도 형님 33개 선물 고맙습니다 형님 아유 이 새끼야 놀라 이 새끼야 아 나 갑자기 아 우리 예 유도 형님 예 3다 2-3은 귀요미 선물 고맙습니다 형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준아 왜 니만 그렇게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나오는데 몰라 나 이쪽이 좀 어딘가 봐 두 분 얼굴 가운데 뭐가 뭔데요? 아, 또 우리 아니 뭐 폰 보고 지금 친구야. 야. 아, 우리 또 아, 우리 또 유도 형님께서 5다기 오는 귀요미 선물 고맙습니다. 아, 우리 유도 형님 5다기 오는 귀요미 선물 고맙습니다. 그리고 팥 수수떡 들고 왔습니다, 형님들. 예, 아, 이거 좀 떡이 쉬어가지고 우리 아들 어제 100일이어가지고 이 수수떡이 있었거든요. 수수떡이 있었는데 수수떡인가? 이게 귀신을 물리치는 떡이래요, 형님들. 이거, 예? 형님들,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쉬어가지고 버릴라 했는데, 잘 안 버렸네요. 자, 갑니다, 형님들. 성적 똑바로 쓰여 있어라, 좀.